땅에 먼저 심어둔 대파들 모종을 새로 심을 수 있을 때까지 길러서 먹어야 해요.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비료봉지들, 오늘의 할 일들입니다. 무게가 있어서 뜯어서 정리하기도 쉽지 않네요. 냄새가 많이 날 것 같지만 꼬리네 뒷마당에는 옥수수를 심을 예정입니다. 이곳도 땅을 고르고 고랑을 만들어줍니다. 시를 받으며 비료를 섞을 차례입니다. 방울토마토를 심을 텃밭에 비료를 옮겨 뿌리고 삽으로 섞으며 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양이를 따라가면 어느덧 텃밭 정리가 끝나갑니다. 도랑 옆에 비탈의 딸기도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을 들인 딸기밭에는 결국 하얀 딸기꽃이 피었습니다. 작년에 담아둔 복숭아청 개봉합니다. 국물은 말베거만 뭐 해봐야지. 국물은 여름에 물에다 타 먹어야 돼. 에이드. 블랙베리는 잼 자체로도 맛있지만 씹을 때마다 톡톡 씹히는 새콤한 씨앗이 정말 끝내줍니다.
복숭아 향이 향긋합니다. 복숭아가 입속에서 녹아내립니다. 수저로 떠먹어봐, 아이스크림.